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형용사 마스터, 형용사 청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감정명사 두 번째 시간이죠. 감정형용사 두 번째 시간, 감정형용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일단 상태죠. 상태에서 John is happy. 그러니까 동사가 원래 명사를 목적으로 받지만 형용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를 어렵게는 이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이형식 동사. 자, 목적어를 뭘로 받아? 형용사로 받는 동사야. 그럴 때는 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되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John is, John looks, John becomes, John gets, John remains, John stays야. 계속 유지되는 거야. 어떤 상태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뭐하게 되다 하면 becomes 쓰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면은 gets를 썼어요. 노력해서 되면 gets고, 자연스럽게 되면은 becomes를 썼죠. looks to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오감각으로 가가지고 보는 거니까 seems,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건 smells, 들리는 건 sounds, 그 다음에 맛보는 거는 taste. 요런 거 뒤에 뭐지? 형용사를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뒤에다가, 이런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뭘 받을 수 있다? 형용사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동사는 절대로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건 become이었지, 계속되는 건 remain, 아니면 stay, 그리고 억지로 되는 거, 노력해 되면 gets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동사 봅니다. 자, encourage였죠. 저번 시간에 했지? courage, 그렇지? 그지? 어떻게? 이제 용기지, 용기. 어떻게? 연습 많이 하다가 이제는 어제 공연하러 어디가? 거리지 그랬어. 그래서 거리로 가는 거. courage, encourage, 격려 받은이야. 해석은 어떻게 안 됐어? 받은, 되어진, 당한, 그죠? 받은. 그래서 대받당이었어, 그지? 되어진, 받은, 당한, 대받당 해봐. 시작. 대받당. 되어진, 받은, 당하냐. 용기, 받은. 용기, 당한. 아니지. 용기, 받은. 용기에게 북돋아 진입니다. disappoint죠? 포인트가 뭐야? 포인트. 포인트가, 이게 포인트죠? 요거. 화살표가 포인트야. 그래서, appoint가 뭐냐면은 지명하다. 야, 니가 해. 해볼까? appoint, 니가 해. 니가 해.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disappoint지? 임명받지 못했어. 그래서 실망하냐. 실망한. 그러면 I am disappointed. 내가 실망하게 자연스럽게 됐으면 I becomes disappointed. 어떤 강제 때문에 실망되어졌으면 I get disappointed. 그리고 계속 실망한 상태로 있으면 I stay disappointed. I remain disappointed. 그리고 내가 느꼈으면 I feel disappointed. 그리고 그렇게 보이면 I look disappointed 되겠습니다. So encourage 뭐라고? 용기 받은. disappointed은 실망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energize, 에너지 받은이야. 에너지 받은. 에너지지. energize. 에너지에서 나왔어요. energized. I feel energized. 어우, 잠 잘 잤다. I feel energized. 우웅, 날아가는 거야. I feel energized. 그 다음에 frustrated. 좌절하냐. 막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있지? frost 해서 팔 부러졌어. 풀어. 아, 이게 뭐가 들어가? 풀어가 들어갔지. 풀어가 들어면 좌절하냐. 해봐. frustrated. I am frustrated. 나 좌절돼서 팔 부러져서 frustrated. 뭐라고? 좌절된. 좌절하는. 막 컴퓨터 같은 거 킬라고 안 켜져. 막 그지? 막 다 다운되고 그지? 핸드폰 켰는데 막 안 켜지고 막 그지? 막 화면 깨지고 액정 나가고 막 그 카카오톡 누르는데 안 돼. 뭐야? I am frustrated. 느낌 어떻게? I feel frustrated. 내일도 안 고쳐졌어. 그럼 I stay frustrated. I remain frustrated.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I look frustrat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nergize 뭐라고? 힘 받은. frustrated는 좌절하냐. 따라해야지. 따라도 돼. 자, 다음 거. envious. 우리 이명박 대통령 있잖아. 이명박 대통령을 뭐라 불렀어? envy야. 명박 해가지고 envy야. envy. 그래가지고 뭐야? envious지? 오, envious어. 부러워. 그지? 이게 뭐야? 감옥 갔어. 부러워. 그래서 envious, 부러운이야. 여기 뭐랬어? I am here, you are not. 난 여기 있는데 너 여기 없지야. 그래서 envious, 부럽지. 그래서 envious 뭐라? 부러운. 그 다음에 indifferent야. indifferent, 무관심 아니야. 관심이 없어. 자, 보자. different는 뭐야?
다른이지. 어, indifferent는 다르지 않으냐. 자, 나와 똑같은 건 관심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지. 그래서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So indifferent 뭐라? 무관심하다. 나는 무관심합니다. I'm indifferent. 난 무관심하게 느낍니다. I feel indifferent. 난 무관심하게 되었어. 자연스럽게. I become indifferent. 난 계속해서 무관심한 상태로 있어. I stay indifferent. 자, 그런데 무관심하게 보여. 그렇게 보여. 겉으로 보기에는 I look indifferent가 되겠다. Bored, yeah, b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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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ed. 침심해. 영어로 뭐야? I'm bored. 지겨운. 영어로 I'm bored, I'm bored, I'm bored. 난 그만 bored. 나 이제 그만 bored. 나 이제 해봐. 난 그만 bored, bored. 나 지겨워, bored. I'm 지겨워. 그만, 그만 bored야. Excited. 아우, 흥분했어. 와우, 잘 될 것 같아. Excited. 자, excited 반대말이지? 그만 bored. 아, 지겨워. 그만 bored, bored. 이거 조스다. 야. 수영을 하고 있어, 수영. 수영 막 하고 있어, 수영 하고 있어. 어우, 이제 지쳤어, 지쳤어 했는데, 더 갈 순 없어. 완전 지쳤어 했는데, 딱 봤던 뒤에 조스가 나왔어. 어, exhausted. 완전히 지쳤어. exhausted 뭐야? 완전히 지친. exhausted. 완전히 지쳤어. 어, 조스다. 이제 난 죽어야겠다. 그지? exhausted. energize. 아까 했지. 에너지를 받은. energize. 지치는 exhausted이야. I'm delightful. I'm delightful. 뒤에 뭐가 있어? 라이트가 있네. 뒤에 라이트. 라이트 알지? 라이트. 뒤에 빛이 있어. delightful이야. 아우, 난 기뻐. 아우, 기뻐. delightful. delightful. I'm delightful이야. I'm delightful. 기쁘다. 뒤에 라이트가 있다. 기쁘다. depressed는 우울한. 알지? depressing. depressed. 우울한이야. healed이야. healed. healed. 자연스럽게 나으면 healed이야.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고쳤으면 cured이야. 자,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은 상처지. 약 안 바르면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healed이야. healed. 다치면 hurt. 어, 다쳤어. I'm hurt. 난 다쳤어. 다치면 hurt이야. 나으면 heal. 약 먹고 나오면 cure. 자연스럽게 나오면 healed. 어떻게 나섰어? healed. 약간 healed 단어 자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낫는 것 같지? 자연스럽게 났으면 뭐라고? healed. 인공적으로 나섰으면 cured. cure. 그래서 고치는 약을 뭐라 그래? cure라 그래. cure. 그래서 약을 먹고 났으면 cured. 자연스럽게 났으면 healed이야. 그치? 그래서 인공적으로 났으면 cured이야. 그 다음에 멍들어. 멍들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만약에 멍들었어. 눈이 멍들었지? 그럼 뭐라 불러? 브루즈, 브루즈. 자, 노래방 가면 애들이 어떻게 해?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막 부르면 어떻게 애들이? 빵 때려. 마이크 갖고 안 놔. 그지? 그럼 어떻게 해? 빵, 노래를 부르죠? 한 대 빵 때리죠? 그러죠? 브루즈 뭐라고? 브루즈야. 노래 부르죠? 노래방 가 노래 부르죠? 그럼 어떻게 해? 눈탱이 밤탱이에 멍들죠? 그래서 브루즈 뭐라? 멍들은이야. 멍들은. 브루즈. Love struggle. 사랑에 빠진. 스트라이크가 때리다지.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이게 struck. 스트로크 과거고. 맞아지니 struck. struck이야. 사랑에 빠진이야. Love struck. 사랑에 빠진. Love struck. Oh, I feel love struck. 나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영어로 뭐야? I feel love struck. 나는 사랑에 빠지게 보였어. I look love struck. 나는 계속 사랑에 빠진 상태로 있어. I stay love struck. 나는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게 됐어. I become love struck. 나는 강제로 돈 많이 써서 빠졌어. 그러면 I get love struck. Hateful. Hate가 뭐지? 증오하니까 hateful은 증오하는, 미워하는이다. Hateful. 그 다음에 optimistic. 그러니까 optimistic. 이 여자의 이름이 뭐래? 미스틱이야. 어, 그녀의 이름은 틱, 김틱이야. 이 이름은 박틱이야. 이틱. 미스틱이지. 미스틱은 옵티, 옵. 얼굴에 티가 많아. 어, 얼굴에 티가 많아. 옵틱. 어, 티가 많지만 어떻게? 낙관적이야.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그래서 optimistic. 그지? 티가 많은 미스틱은 낙관적이에요. optimistic. 그래서 이 여자를 비관적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했어? pessimistic. 미스틱을 패서. 막 때렸어. 죽어라, 죽어라 해서. pessimistic은 뭐라? 비관적인. optimistic. 미스틱은 어떻다고? 낙관적이야. 티가 많은. 얼굴에 티가 많지만 미스틱은 낙관적이었어. 그래서 낙관적인 여자를 비관적으로 만들려 어떻게 했어? pessimistic. 그래서 열레 때렸어. 때렸더니 pessimistic이지. 비관적이게 됐대. 그래서 optimistic,
pessimistic. 나는 낙관적이게 느꼈어. I feel optimistic. 그지? 아니면은 optimistic person. She is optimistic. 그지? 그래서 형용사가 세 가지로 쓰인다. 형용사는 어떻게 쓰인다? 일단은 주어 써가지고 주어 is optimistic 가든가, 형용사 뒤에 명사 써가지고 optimistic person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동사이지. 지금 말했던 become이라든가 get이라든가 remain이라는 동사 뒤에서 형용사,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는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거지. 자, 명사 앞, 그지? 비동사 뒤, 그리고 아까 말한 이형식 동사 뒤에만 형용사를 쓸 수 있고, 나머지 나중에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도 나오는 거 배우는데 그건 아직 스탑. 중요한 거 오늘은 어떻게 한다? 이 감정 형용사는 optimistic person, she's optimistic, she gets optimistic, 이렇게 세 가지 용례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aise야. praise가 뭐지? praise. praise가 칭찬하다야. praise, 칭찬하다.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approve, 그건 인정하더랬지? praise, 칭찬받은 영어로보다 praised, praise. 그 다음에 창피당한, 창피당한 embarrassed, embarrassed야. embarrassed. 창피당했지, 그치? 임 배렸어. 임 배렸어. 아유, 감옥에 갔어. 아유, 그 인생 배렸어. 아이고, 창피해. 아이, 창피해. 아이, 창피해. 아우, 창피해. 임 배렸어.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임이야, 임. 임. 임씨. 아유, 임씨. 인생 버렸어. 감옥에 갔대. 여기서 말하는 bar, bar는 창살이란 뜻이야. bar. 오케이. bar라고 하지? 우리 bar. 창살. 그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갔니? in bar야. 감옥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임 배렸어. 임 배렸으면 뭐야? 창피한. 뭐라고? embarrassed. 창피하냐. 나는 창피하게 느꼈어. I feel embarrassed. 창피당한 남자, a embarrassed person. 창피당한 학생, embarrassed student. 그 학생은 창피당했습니다. She is, the student is embarrassed.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겠습니다. So embarrassed. 난 proud야.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이 사람, 이 얘가 졸업을 할 때, 얘가 지금 하버드 최연소로 졸업을 했대. 근데 아버지가 뭐 한 사람이야? 똥 푸는 사람이야. 똥 프라우 했어. 그지? 똥 프라우 했더니 똥을 퍼서 뭐야? 아이를 키웠지? 이 아이가 누굴 자랑스럽게 해서 아버지 프라우드. 아버지 프라우드. I am proud.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자랑스러운 프라우드야. 똥 프라우 프라우드. 디스 거시기 하네요. 디스 거시기. 역겨우냐. 디스거스트. 이거 거시기 하네요. 디스 거시기 하네요. 이트 거시기 디스거스트. 역겨운. 어우, 역겨우냐. 디스거스트. 역겨운, 질린이야, disgusted. sober야, sober, 맨정신이야, sober. 벌이 쐈지, sober, 빡쐈는데, 맨정신. 벌 쏴, sober, 빡, 아직 그래도 맨정신. sober, 맨정신. 벌이 쐈지만 나는 맨정신이야, sober, sober. 자, 어려운 단어 했다. intoxicated야, 술 취한이야, intoxicated. 자, 이 술 취한 여자의 이름은 케이트야. 이름 뭐라고? 케이트. 어디에 있어? 인 택시 케이트. 그지? 인 택시 안에 있는 케이트는 술 취했다. 인택서케이트. 그지? 인택서케이트. 그래서 술 취한 영어로 뭐라고? 인택서케이트. 그녀는 계속해서 술 취한 상태로 있다. She remains intoxicated. 술 취한 여자, intoxicated woman. 그녀는 술 취했다. She is intoxicated. 자, 그녀는 맨정신이다. She's sober. 맨정신 여자, sober woman. 그지? 그녀는 계속해서 맨정신 상태에 있다. She remains sob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계속합니다. 자, 앞에서 배웠죠? 뭐뭐한 감정을 간다? feel. 이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뒤에 형용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런 동사는 뭘 한다?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인가?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렵게는. 자, 그래서 동사, 오늘 형용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bored, bored. 그만 bored. 뭐죠? 지겨운. MB는 어떻게 했어요? envious. 그는 envious어. MB는 어떻게 하지? 자, 부러워하는. envious. sober. 벌이 쌓는데 어떻게 해? 맨정신의. proud. 똥프라 어떻게 해? 자랑스러운. sober 뭐라? 맨정신의. optimistic. 미스틱이네. 미스틱. 미스틱 어떻게 하고? optimistic 있지만 어떻게 해? 낙관적인, 긍정적인. pessimistic. 그래서 미스틱을 때려버렸어. 뭐니까? 비관적인, praise, 칭찬하다죠. 칭찬받은, disgusted, 이거 참 거시기하네. 으악! 역겨운이죠. disgusted, 역겨운. 이거 조스다. 이거 조스트. 이거 조스트 뭐지? 지친,
frustrated 뭐가 됐다? 팔이 풀어져 가지고 어떻게? 좌절한. intoxicate, intoxicate 뭐지? 술 취한, cate죠. 술 취한. energize, 에너지를 받은. 그죠? 자, 다 뭐라고 해석해? 받은, 되어진, 당한, 되받당했다. 에너지 받은. bruise, 노래 부르죠. 어떻게 됐죠? 눈이 멍든. bruise, healed 하고. 자, 인공적으로 고친 뭐래? cured. delightful, 뒤에 light 있는 걔는 어땠어? delightful, 뒤에 light 있는 걔는? 기쁜, 기쁜. 자, optimistic 뭐라고? 낙관적인. pessimistic은? 비관적인. praise 뭐야? 칭찬하는. disgusted, disgusted이 어떻게? 역겨운. sober, 버리사는데 어떻게 해? 맨정신의. 엠비어스, 오, 그거 사람, 내려온 사람, 엠비어스, 어떻게 알아? 부러운, 따라야 돼, 부러운. 그지? 맞춰봐, 한번. 자, 맞춰봐. 자, 보월드 뭐야? 지루한, 엠비어스는? 부러운, 수업어, 벌써 왔는데 어떻게? 맨정신에, 프라우드. 어, 똥프라우, 자랑스러워. 아, 똥프라우. 인디퍼런, 다르지 않은 거는? 다르지 않은 건 어떻게? 무관심한. 다르지 않은 건 뭐라? 무관심함, disappointed, 포인트가 되지 않았네. 어, 나 포인트가 안 됐어. 어떤 감정? 실망스러운, excited. 흥분한이지, 흥분한. bored 뭐야, bored. excited 반대말, bored는 뭐야? 지루한. 자, indifferent 뭐라고? 다르지 않은 거는? 무관심함, optimistic. 됐다, 지워주자. pessimistic. 비관적인, love struck, 사랑에 빠진, bruise, 노래 부르죠. 어떻게 됐다고? 멍들었지. 자, healed 반대만, healed, 자연스럽게 고치면 healed, 인공적으로는 cured. 자, 뒤에 light 있는 애. 어땠어? 뒤에 light 있는 애. 즐거운, 즐거운. energize 받은, intoxicate. 이제, tox 있는 Kate는 어떤 여자였지? 술 취한, 지웠지. frustrated, 풀어졌어, 어떻게 돼? 좌절스러운, 이그조스트가 나타났다. 지친, 힘 빠진, 좋았어. frustrated는? 팔 부러지면? 좌절스러운, bruise,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멍들는, delightful, 뒤에 light가 있어, 빛이 막 있네. 이 여자애는? 기쁜, happy 되겠죠. proud는 뭐라? 자랑스러운, sober, 벌에 쏘였는데? 맨정신에, envious, 나오는 사람, envious, 어떻게 했다? 부러운이야, 부러운. 자, bored 뭐라? 지겨운, embarrassed, 아우, embarrassed, 아우, 어떻게, embarrassed, 어떻게. embarrassed, 창피한, 창피한, 창피한이었다. 자, 그 다음에, envious는 뭐라고? 부러운, embarrassed는? 창피한이야, 창피한. 자, 모른, 잘 안 내어지는 단어 다시 한번 갑니다. embarrass 뭐라고? 창피한. envious 뭐야? 부러운. indifferent 다르지 않은 거는? 무관심해. disappointed. 포인팅 안 됐다. 임명이 안 돼서? 실망한, 실망한이었어. 자, disgust, 아, 거시기 하기 어떻게? 역겨운. delightful은 뭐라고? 뒤에 light 있는 거? 기쁜 아이. 자, envious 뭐야? 부러운. embarrassed는 뭐야? 창피한, indifferent, 무관심한,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disgusted, 역겨운, bruise는 노래 부르다가까지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